단통법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데는 그냥 믿고 걸으세요.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마트폰, 휴대폰 가장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손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2년 정도 쓰다 보면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가? 내가 나이가 좀 어리고 인터넷도 잘 알고 정보를 서치하는 능력도 되게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에 뭐 핸드폰 싸게 사는 성지, 뭐 알아보는 커뮤니티, 뭐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싸게 사는 방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존재하지만 거의 저같이 그냥 내 행동 반경 내에서 그냥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장 하는 실수가 뭐냐면 커 보이는 매장, 진짜 직원들이 많은 매장 가가지고 그냥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네네네 하고 사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바로 그냥 덤탱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살때 핸드폰에 대한 그 지원금이라고 말하는 게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가 대부분 선택약정을 걸면서 핸드폰을 구입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선택약정 요금이 대략 10만 원 정도라면 3년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년에 120만 원이고 3년이면 360만 원이죠. 그러면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쓰게 해준다는 그 전파세가 3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는 한 명한테 360만 원을 확보해 준 대리점한테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지원받은 돈을 다시 고객한테 주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가장 쉽게 어떻게 핸드폰을 싸게 살수 있냐? 일단 내가 평소에 생활하는 반경 내에 핸드폰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 핸드폰 사러 왔는데 선택약정 요금 할인으로 살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직원이, 아, 네, 그럼 고객님 뭐 어떻게 약정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그것만 정하신 다음에 저는 몇 년으로 할 건데 여기서 선택약정 할인되는 요금 빼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핸드폰 파는 사람도 이미 그냥 다 알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리죠. 얼마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원 금액을 엎은 다음에 그러면 제가 한 달에 총 납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그 금액만 듣고 나오세요. 그런 다음에 다른 매장 가세요. 똑같이 행동하세요. 저 매년 선택약정 할인 받으려고 왔는데 지원 얼마까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제가 총한 달에 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보세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고 가장 많이 지원금을 주는 매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뭐 우리가 2년 뒤에 핸드폰을 새 기계로 뭐 바꿔주네, 뭐 다시 뭐 그거를 매입해서 그걸 새 거를, 그거 그냥 눈속임하는 거예요, 눈속임. 몇년 뒤에 내 핸드폰 상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핸드폰을 2년 뒤에 바꾼다고 치면 결국 나는 2년 동안 렌트해서 핸드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직원 매장이랑 말을 많이 섞지 말고 그냥 오늘 제가 알려드린 딱 들어가서 저 선택약정 할인 받을 건데 지원금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그걸 그냥 여러 매장 가서 그냥 해보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보다 더 훨씬 싸게 사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뭐 뽐뿌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해가지고 성지 이런 데갈수 있는데,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활동하는 반경 내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긴 좀 힘들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핸드폰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게, 가장 싸게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휴대폰, 스마트폰 가장 싸게 사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